밥을 굶은 가난뱅이가 아파트 살기까지의 노하우입니다.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고 인내하고 지혜로운 생활입니다. 지혜는 신문이나 책이나 유튜브 강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책을 많이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부자 됩니다.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될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. 불평불만하지 말고 열심히 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